네, 그동안 손동작은 하면서 설명을 안 해드려서 정말 궁금하셨죠? 이번 편에서 손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. 먼저 손동작은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은 옆으로 쓸 수 있고요. 앞으로 쓸 수 있고요. 위로 쓸 수 있고요.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. 먼저 옆으로 할 때 손동작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. 손등이 바깥쪽을 향하게 앞으로 나가시고요. 앞으로 그대로 들어올게요. 다시 팔꿈치부터 나가서 손끝 바깥쪽 그대로 팔꿈치부터 말아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한번 더 팔꿈치부터 옆 바깥쪽 손등 다시 안쪽으로 팔꿈치부터 앞으로 하실 때도 똑같아요. 앞으로 손등을 내밀어 주시고 그대로 팔꿈치부터 가져오시면 되세요.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손등 팔꿈치부터 안으로 가져오실게요. 위로 하실 때는 손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손등이 보이도록 올라가서 위쪽에서 포인트 손등 만들어 주시고 팔꿈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손등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셔서 손등 보여주시고 팔꿈치 아래로 내려서 손등 사용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손을 사용하는데요. 저희가 앞에서 앞으로 포워드 할 때 옆 라인을 사용했었고요. 아메리칸 스핀 할 때 윗 라인 사용했었거든요. 이번에는 대각선 라인으로 사이드 런지 동작과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자이브가 음악이 빨라서 조금 아까 설명과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천천히 연습하시면 빠른 곡에도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.